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촬영 중인 곳은 제천시 백운면 모정리이고요. 요 마을도로를 따라 5분을 주행하면 2차선이 나오는데요. 우회전을 하여 주행 5분이면 백운면 소재지, 20여 분이면 충주와 제천의 도심에 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167평의 나대지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앞에 보이는 포장도로의 왼쪽이 보기엔 어설프게 보여도 엄연한 나대지라는 거. 바깥의 펜스가 나대지의 서쪽 경계가 되겠고 세멘트 포장도로가 나대지의 남쪽 경계가 되는 겁니다. 이 위치는 예전에 걸어다닐 때는 울고 넘었지만 요즘은 차 타고 웃으면 넘는다는 박달재의 아래이자 모정마을의 끝자락이네요. 나대지는 167평의 면적에 용도지역은 계획관리로서 바닥면적 60평 이상의 건축물이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그러려면 이 소나무들을 베어야 하겠죠. 그러느니 요즘 예쁘장한 레고형 모듈러 하우스도 잘 나오던데 자연 상태를 그대로 잘 보존해서 설치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저는 요 나대지의 컨셉을 평생 오롯이 나만의 캠핑, 차박, 야영장으로 잡았는데요. 풀숲에 가려 보이지는 않지만 바로 앞에 작은 계곡이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최상류고 요 위로는 오염원이 없다고. 소나무가 있는 곳쯤이 나대지의 동쪽 경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소나무 숲 내부를 둘러볼 건데요. 보시면서 167평이 왜 이리 작나 싶으실 텐데 지금 보여지는 평지 바깥 작은 계곡 쪽으로 나대지 북쪽 경계가 더 나간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소나무 아래의 차박, 캠핑뿐만 아니라 작은 계곡 옆의 야영도 가능하겠죠. 그것도 누구 땅에서? 내 땅에서? 그것도 어떻게? 아주 당당하게. 그래서 도대체 이 땅이 얼마냐고요? 평당 40만원으로 흔들리지 않는 매매가는 6,680만원입니다. 비싼 듯해서 하늘이 빙빙 돌 만큼 어지러우신가요? 요 아래 맨밭도 포장도로에만 붙었으면 평당 30만원씩은 한다는 거. 오롯이 나만의, 내 가족만의 캠핑, 차박, 야영 명소를 소유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요 땅에 도전해 보세요.
평생 남한의 캠핑 차박 야영지로 이용하면 딱 좋을 토지입니다. 제천시 백운면 모정리 웃고 넘는 박달재 아래에 위치하고요. 세멘트 포장도로에 접한 부정형 경사지형의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지목이 대지인 나대지로 면적은 552제곱미터인 167평입니다. 나대지 옆으로 작은 계곡이 있는데 최상류로 오염원이 없고요. 맑은 공기에 조용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은 힐링에 그만이겠네요. 흔들리지 않는 고정가격은 평당 40만원으로 6,68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